가족하고 친구들 다 같이 건강하게 좀 평화로워졌으면 잘 지냈으면 꿈에 대해 확신을 그 가지고 앞으로 잘 나아가는 한 친구들과 함께 패션 브랜드를 창업해서 제 티셔츠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팔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2학년들끼리만 공모전에 참가를 했었는데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파원을 하러 데리러 갔는데 어두운데도 멀리서 엄마를 보고 엄마 왔다고 선생님한테 막 알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 생애 첫 주택을, 네, 첫 집을 구입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뮤지컬 트롯이라고 들어갔어요. 노래는 못해요. 근데 너무 신나요. 친정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십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국제신문 시민기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응모를 했는데 이게 당첨이 됐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좀 컸다고 봅니다. 친구들과 엄청 심하게 다투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그 친구들과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공부를 놓고 열심히 논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간다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약간 생각합니다. 중간고사 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딱 하루 정말 힘든 날이 있었거든요. 애기를 한번 크게 혼낸 적이 있어요. 애기한테 화내는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는 마음. 그때부터 아예 육아휴직을 써서 좀 길게 아이들도 돌보고 저도 쉬면서 같이 좀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돌아가고 싶은 날은 딱히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뮤지컬 거기로 돌아가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딸이 서울로 본사로 올라갔는데 어엿한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해서 살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퇴직하고 나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때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보다 더 열심히 하지는 못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 패션 업체를 좀 더 크게 키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책으로 공부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준비하던 꿈이 요새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잘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좀 더 올라서 월급 급여가 조금 더 올랐으면. 겨울에 아이들이 좀 많이 아팠어요. 자주 아프고 해서 모두 다 건강하게 네,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잘 쓰진 않지만 내년쯤은 동시집을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루어질런지는 모르지만 5천만 원 정도 저금하고 싶은 거. 그 살아 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좀 적겠지요.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2020년도 돌아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어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나를 한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우야, 너무 자만심 갖지 말고 겸손하길 바라고 이번 년도 확실하게 준비해서 파이팅 해보자. 20대가 내내 그랬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 흔들리겠지만 흔들린다고 해서 그 답이 틀린 게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밝게 생활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자.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제 자신을 네, 채찍질을 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서 어른들이 동시를 쓴다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어린이 말을 써야 되고 어린이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더 오게끔 노력을 더 해야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좀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하면
살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새해 복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지게 삽시다. 화이팅.